비가 한 차례 지나가고 간만에 햇빛이 비추던 날 기다렸다는 듯 숲으로 향했습니다. 아이고 작아네, 아이고 작아네. 하늘아 좋아? 응? 비 오고 나니 간만에 나오기 좋지? 가자 가자 지나가자. 하늘아 땡기지 말고. 아이고 여기 버섯도 있고 야. 아이고야 한 잠깐만 기다려봐. 버섯이 뭔가 보고 가자. 응? 아니 근데 버섯을 안 보고 가방을 여네요. 네, 자연인의 산행 필수품 호미도 괭이도 아니고요. 바로 이 책입니다. 이게 미추광이 버섯인가? 비슷하기도 하고. 그러게요, 좀 애매한데 좀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. 아이고 그래 하여튼 잘 자라라. 캐지는 못하겠다 내가. 참 버섯 공부가 어려워. 너무 어려워요? 예,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특히 버섯은 독버섯이 많으니까 괜히 뭐 비슷한데 먹었다가 잘못되면 그보다는 아예 확실하지 않으면 안 먹죠. 자 다시 하늘 올라가자. 자 좀 더 깊은 숲으로 한번 가보죠. 아 이거는 우술. 우술이 하나 있네요. 우술 이거는 무릎에 좋은 거. 요 마디가 꼭 소 무릎 끝이요. 이거 우술인지는 알고 계세요? 예, 네, 알죠. 근데 왜 책을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? 혹시나 또 이게 내용이 내복이는 우술인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책을 늘 갖고 다닙니다. 정확히 알고 먹어야지. 괜히 잘못 먹으면 약으로 먹다가 도구대 만드잖아요, 그죠? 그 포스트잇이 되게 많이 붙여져 있네요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 제가 네. 산에 다니다 보면은 산에서 봉구 같은 거는 접어놔요. 접어놓으면 또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산에 가면 약초가 보이지. 그냥 쑥 지나가면 이거 모르겠더라고. 그렇죠. 아직도 갈색은 흙이고 초록은 풀이기만 한 3년차 초보 자연인입니다.